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19만 명의 어린이들이 오늘 유치원을 못 가고 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도 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유총 측이 개학 연기를 선언한 이후에 정부와 유치원 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피해는 어린아이들만 보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한유총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비연하게 불법적으로 우리를 탄압하면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집계된 수는 다음과 같이 1533곳. 유치원 측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오늘 개학을 안 하는 유치원, 그러니까 문 닫는 유치원이 많게는 전국에 1533곳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아주 강공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불법 위협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라도 교육은 해야 한다라고 정부가 한유총 측을 비난한 겁니다. 이 사이에 끼어있는 학부모들의 반응도 저희들이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아이들은 닭이 아니다. 인질로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사립 유치원들 교육자인 포기한 것입니다. 교육 장사꾼이라는 거 우리 앞에서 증명한 것입니다. 뭐 저나 아내 집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며칠간이라도 애들을 집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통보를 당장 받게 되니까 너무 분노스럽고 화가 나고. 학부모들이 직접 원고로 나서서 개별 유치원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